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요? 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략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우리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네. 목사님 밀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밀사. 오늘 그걸 밝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 구약과 신약 이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 목사님 맞나요? 사실 말라기와 마태복음 보면 종이를 보면 한 종이 페이지 한장 차이.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 무수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말라기가 끝난 시기부터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시기는 약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공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 마태복음이라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40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도 없고 또 특별한 기록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이때는 계셨는가 또는 우리 인간에게 간섭을 하셨는가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걸 풀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 시기를 혹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단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두고 중간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해당되는 시대. 때로는 이걸 두고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인 암흑 시대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걸 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암흑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못 봐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그 중간기 시대. 그러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말라기로 말미암아 계시가 종결된 것처럼 보이고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기록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알수 있는가? 모르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끝났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렇지가 않고 구약부터 신약 사이의 중간기 시대에 남겨져 있는 문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중간기 문헌이라 부르는데, 이 중간기 문헌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성경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헌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뭐예요? 만나기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려오던 계시 활동이 그들이 아니고 중간기 시대에 다른 그 무리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계셨다는 거죠. 그때 남아있는 문을 연구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목사님 몇년한 정도죠? 400년 정도 된다 볼 그쵸, 수 있어요. 400년 정도. 40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이 중간기 문헌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 오신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시편 말씀 천년 전 스토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히브리서 믿는 너무. 사람들한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 오신다면, 아니 멜기세덱이 누구지? 그 사람 어떤 어떤 세대기지? 맞죠? 옛날 사람인가? 2000년 전인가? 사실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그 자리를 이어서 예수님 오신다라니까 이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 창세기와 시편 때문에 익숙한가?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기 문헌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의 아들로 빛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 그 중간에 문헌을 보면 언젠가 우리 인류를 구원할 빛의 아들이 온다라는 스토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할 때 구약 물론 성이 있지만 중앙의 문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는 구약뿐만 아니라 중앙의 문헌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구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중앙기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성경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접 계시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기의 이 문헌을 알게 되면 성경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끝나버린 게 아니고 말라기 때 계속적으로 약속된 언약의 그 메시아가 중간기 문헌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든 기다리다가 신약에 딱 오셨을 때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성전 제사의 율법에 치우쳐버린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안 들려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들에겐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깨닫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단어 사용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열심당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인데 그런 그 단어들이 신약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익숙했던 단어이겠는가? 예를 들어서 에센파 같은 경우, 뭐 세례요한이 에센파냐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약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게 중간의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로 내려오는 그 무리들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을 참 경건하게 기다렸던 그 무리들 중에 그 파의 세리요한도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세리요한은 정도 유대교하고는 조금 다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 근데 지금 되게 이 중간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 신약을 읽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 충분히 예언을 하셨지만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려버린 사람들과 달리 이 중앙기의 사람들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속적으로 알려주 오셨으니까 이분들을 잘 연구하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겠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그 400년 역사를 우리 평신도들도 혹시 이 중간기를 역사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있을까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중간기 문헌을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구약을 잘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다가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뚝하니 예수님 오셨구나가 아니고 그 사이에도 끊어진 다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인터넷 사이를 찾아보면 중간기 시대라고 말하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으시는 것은 어쩌면 정통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너를 택해서 세계 열반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의 택함도 받았어요. 사실 그들을 통해서 계시가 끝까지 내려왔어야 정상인데 말라기로부터 말미암아 약간 중단된 것처럼 보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제대로 감당해야지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앙의 시대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뭐 침묵을 심지어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역사를 제대로 대물림을 해야지 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늘 어딘가에 다 계속 있더라고요.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중간기를 두고 영적 암흑시대라 우리가 그래 부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또 질문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도 이 중간기와 같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치 이 중간기와 같은 그렇죠. 시기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시기들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네. 될지에 대한 부분들. 참 좋은 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인데 중앙의 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절대 침묵한 게 아니고 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 네. 우리 삶에도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과연 하나님 나를 지금 알고 계시는가 네. 여러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죠? 네. 하나님 여전히 저기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영적 어둠을 걷고 계실 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네.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네.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히려 잘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시고 네, 네. 그 변두리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강한 자에게 오히려 그 비밀을 감추시고 네.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처럼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아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 이 어둠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오히려 두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더 깊이 세심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와, 아멘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또 질문이 생겼는데, 네. 목사님. 구약과 중간기, 그리고 신약. 네. 그럼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 끝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다음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딘가. 그럼 분명히 주님 오실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네.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이제 이 학자를 보면 위대한 논문이 나올 수 있는 네. 뛰어난 학생 질문입니다. 아,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는 중간기라는 게 있었는데 네. 자, 신약에도 이제는 계시록이 끝이 났고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가선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말씀이 종결이 되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간기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중간기 같은 경우는 구약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기였어요. 네. 끊임없이 메시아를 네. 향해서 계시가 점점 밝혀지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전히 꽃을 핀 겁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계시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고 크리스천의 삶,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들을 바울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오실 메시아가 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가 오셨고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런 기록된 문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강력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와. 이게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면 고맙겠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다가올 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서 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 되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경은 안 읽겠다. 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예배는 따로 안 하겠다. 나는 나 홀로 신앙이 가능하다. 아, 구원은 가능해요, 혼자.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네, 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만나고 싶진 않아. 아닙니다, 그죠? 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네, 네. 깊이 알아가는 걸 좋아하고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정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려고 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식을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냥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가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네. 아, 오늘 충만하게 영적 양식을 공급했다가 아니라 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독대하는 시간. 아까 중간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중간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망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맞아요. 그냥 오늘날은 그거 참 건강식이라는데 그거 먹을 수 고단백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니면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당신이 네. 오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 세례안 위에 하나님께서 임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모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침묵하게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